하면 파울로 유도해서 골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준비할 때는 늦으면 기다리고 네. 아, 인터셉트할 찬스에서 빨리 그런 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. 네. 아, 우리가 지금 그 2대1로 그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오히려 더 급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박주호. 아, 좋아요. 제가 있어요. 네. 자, 아, 박주호 선수입니다. 박주호. 자, 지금 베르텔이 앞쪽입니다. 뛰어드는 선수 슛. 아, 아, 여기서 다시 한번 한 번 밀려났나요? 예.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. 아, 박주호 1대 급하게 왔는데. 박주호 선수. 네. 개인 돌파 능력이 뭐 정말 로벤 선수 못지않을 정도의 네. 높은 그런 그와 개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. 박수 오른쪽 외곽 이영표. 이영표 빠른 몸돌림 두 선수 사이에서 공을 뺏기지 않습니다. 아, 바람쥐 같은 이영표 다리 사이로 빼고 이영표 올렸습니다. 다시 한번 슈팅 찬스 오른쪽 슛. 최태호. 이영표의 화려한 개인기 최태욱의 슈팅 6만 관중을 매료시킬 수 있는 네. 정말 멋진 드리블 돌파 상대 다리 사이로 볼을 빼서 그렇죠. 센터링 연결했는데요 정말 아쉽네요 최태욱 선수 완벽한 기회에 썼었는데요 슈팅이 조금 높게 갔습니다 이영표 그리고 흘러나온 것을